농구 경기 지금부터 함께하시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오수빈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정한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이 승리를 거뒀는데 연세대학교 일단은 양팀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은희석 감독이 이끄는 연세대입니다. 김무성, 박지원, 천재민, 한승희, 김경원이 베스트5로 나서고요. 강병수 감독이 이끄는 고려대학교는 장태빈, 유태민, 전현우, 박준영, 박정현 선수가 베스트5로 나서겠습니다. 자, 오늘 심판은 양세현, 장정호 그리고 김용범 주신께서 일단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뭐 고려대학교는 헤이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형성이 될 텐데요. 자, 이제 2018 정기전 농구 경기 티브오프로 이제 1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세대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드 패스 오른쪽에서 석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기선제압하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김무성 팀 연세대학교 석점을 제외하고는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는데 바드 패스 그리고 두 점 올려놨습니다. 자, 정현우 지금 패스의 이유는 박정현 골 밑에서 왼손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박정현의 장기죠. 다시 외곽 쪽에서 석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천재민의 석점. 아, 좀 깨끗한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골밑 올려놓는 과정 그리반도와 양 팀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공격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박준영 선수가 상당히 그 강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네, 박준영 골 잡고 올려놓습니다. 아, 지금 조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바드 패스 그리고 더 클러치 들어갑니다. 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슛 동작이었는데요. 박정현이 볼 잡고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골밑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손 올려놨습니다. 아, 하영기 선수죠. 하영기 득점. 네. 선수 전원이 아, 지금 순간적으로 패스. 놓쳤어요. 그리고 석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순간적으로 지금 포스트에서 전체적인 공격 포지션을 지금 보면서 포스트업 시도하죠. 이런 가면서 오른손으로 올려놓는 김경원입니다. 김경원 선수가 쪽으로 전원우 다시 한번 박정현 다시 전우입니다. 전우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자, 양 팀의 지금 득점이 샷클럭과 타임클럭 이제 모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정현의 득점 터집니다. 자, 지금은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죠. 자,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2018 정기전 1쿼터는 16-16으로 일단 양 팀이 대투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자, 양 팀 모두 양 교수 그 학생들 선수들의 그 에너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1쿼터 시작이 됐고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또 지역방어 형태로서 2쿼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주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박지원이 아직 소형으로 자 수비를 또 변화를 시켰어요. 네. 골밑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왼손 올려놨습니다. 박지원이죠. 아, 이정현 선수. 전영준 선수 일단은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바로 맞받아 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바로 응수를 그리고 전영준입니다. 전영준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아, 교체에서 들어와서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영준입니다. 수비를 넓혀달라고 자기가 1대1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사대에서 왼손을 올려놨습니다. 지금도 박정현과의 나가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지금 원투투 형태의 지금 지역방을 펼쳤는데요. 네,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그리고 득점 올려냅니다. 자, 김진영 선수가 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과정 다시 외곽 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아, 지금 박정현의 석점 슛 깨끗하게 터졌죠. 박정현의 석점 포가 터. 전재민 패스. 자, 이정현이에요. 그리고 석점 들어갑니다. 아주 양 팀의 석점포가 작년에 27-24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올려놓는 과정 들어가려. 아, 이번에 또 김진영의 돌파에 의한 그런 2득점. 자, 양 팀이 득점을 실패했고 빠르게 공격해 가는 고려대학교 왼손 올려놨습니다. 아, 지금은 뭐 전광석화 같은 그런 득점을 또 박정현 미들레인지 뱅크샷 들어갑니다. 자, 지금 자신감이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네. 돌면서 오른손 맥스샷 들어갑니다. 자, 위기에서 팀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신민석 선수. 김무성 골밑 오른손 맥스샷 성공합니다. 아, 침착한 또 1점을 만들어내. 그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아, 지금 정영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지는데 깔끔하게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볼을 빼앗은 연세대학교 이정현 오른손 마무리 지어줍니다. 1학년
선수가 지금 외곽쪽으로 외곽쪽에서 유석 미드레인지 들어가네요. 유석 선수 지금은 뭐 순전히 개인기에 의한 그런 득점이었는데 네, 유석의 두 점이 터지면서 39대 33역에서 들어가는 연세대학교 우승합니다. 자 지금도 이정현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박준영 들어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 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정말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조금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결국 스코어는 40대 39입니다. 한 점 차 아주 촘촘한 리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턴오버가 발생이 되면서 고려대학교가 리드의 폭을 상대에게 좁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반면 연세대학교는 그 박정현 두 점 뱅크샷으로 성공시킵니다. 자 3쿼터의 출발은 고려대학교가 산뜻하게 시작을 합니다. 외곽쪽인데요.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우드 따냈고요. 올려놓는 과정인데. 자 지금 한승희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연세대학교 외곽 패스. 그리고 탈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아 지금 깨끗한 석점 슛. 자 지금 그 골 밑에서 양교 선수들의 지금 더블 파울이 지금 지적이 학교도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포스터 이후에 공격시도 들어가지 않았고 연세대 이정현 성공시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되면서 석점 차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정현이 오늘 활활 다시 한번 안쪽 잘 넣어줬는데요. 돌면서 오른손 다시 한번 뱅크샷 들어갑니다. 아 하영기 선수 이번에도 상당히 어렵게 이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또 속공 찬스예요. 패스 이어졌고 오른손 올려놨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속공이 살아나고 있죠. 하영기 하윤기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네요. 골대가 외면합니다. 유석 치고 들어가는 과정 다시 패스 그리고 석점 들어갑니다. 아, 두 점이군요. 자 신민석 선수가 빡빡했던 고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김무성이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3쿼터 50대 49 한 점 차 리드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 점 차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지금 양 팀 보고도 좋은 공격 상황을 맞진하고 있는데요. 네. 자 마무리가 조금 아쉬워. 김진영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4쿼터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외곽 쪽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패스아웃. 전형적 이제 7초입니다. 박정현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아 박정현 선수. 네, 수비 성공합니다. 자, 속공 찬스죠. 빠르게 나갔고 김진영이 덩크 터집니다. 아, 지금 아주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외곽 석점 깔끔하게 아하. 들어옵니다. 저리, 김진영. 샷클럭 7초. 아, 좋은 패스. 이어받았고 두 점 올립니다. 박정현. 아, 지금은 지금 고려대학교인데 여기서 김무성 올려놨습니다. 아, 김무성의 후반전 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박지원 다시 가운데 쪽 가운데 쪽에서 뱅크샷 성공시킵니다. 자 한승이에요. 아웃 패스 외곽 쪽입니다. 다시 치고 들어왔고 오른손 올려놨는데요 들어가는군요. 자 지금 구보안에 박지원이요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리바우드 따냈고 마지막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자 김경원이 아주 소중한 득점을 해줬습니다. 미쳤습니다. 자 석점 공격이 필요한 고려대학교인데요. 석점 포인트 들어가지 않았고요. 고려대학교 리바운드 그리고 마무리 지어주는 하윤기입니다. 자 남은 시간은 41.5초 시간을 소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석점 터집니다. 김무성이 경기를 마무리 지으는 석점 포인트 터뜨립니다. 아, 이번 해 2승을 차지했지만 정기전에서 이렇게 되면 자 지금 또 바스켓 카운트가 또 엔드원을 얻어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72대 60 석점을 한번 던지면서 동점을 노리는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비껴나갔고요. 시간이 이렇게 모두 다 종료가 됐고요. 결국에는 연세대학교가 이번 2018 정기전 농구 경기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아직 양교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좀 상당히 지금 흥분을 좀 많이 했는데요. 자 야구 선수들까지 뛰쳐나와서 정말 함께 승리를 만끽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지금 그 본부석과 네. 아 이제 경기가 뭐